오늘 먹을 음식은 시래기 떡볶이 마리바 시래기요. 골피스 따르는 소리 왜 안 들려요? 아, 탄산이 아닌 건 생각 못 했네. 고추튀김 한 입. 제가 집 근처에 떡볶이집인데 아니 내가 살다 시래기 떡볶이는 처음 봐. 그래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아니 진짜 시래기를 넣어놨네. 시래기 한번 맛볼까요? 맛있어. 감자탕에 들어있는 시래기만 맛보다가 야 이거 진짜 괜찮네. 이거 시래기를 여기 또 고추튀김 있더라고요. 고추튀김 위에다 딱 얹어가지고 튀김 같은 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양념이 완전 촥 배겨가지고 되게 괜찮네요. 짜잔. 참고로 여기 떡볶이는 안 매워요. 저 이제부터 정량 먹을 거예요. 오늘 이것만 먹습니다. 그 이상은 먹지 않아요. 이번엔 이제 순살 닭꼬치도 한번 먹어볼까? 이거는 CU에서 구매했어요. 편의점 닭꼬치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와 이거 반틈 씹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상하다. 아까 전에 씹은 건 닭다리살 같았는데 이건 왜 닭가슴살 같지? 여기다 시래기 얹어서 이렇게? 비주얼 보니까 얘도 약간 닭가슴살 느낌. 이 뒤에가 그나마 닭다리살이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시래기 떡볶이는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.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. 뭐야? 반말 이런 거 좋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아무리 나이 차이가 난다 그래도 그 약간 반말은 자제 부탁합니다.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옛날에 편의점에서 그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야 말레세븐 가면서 담배 달라 그랬대요.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서 던져줬다 그러더라고. 그러더니 오히려 손님이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조심해야 돼. 역시 주말에는 떡볶이지. 형 근데 진짜 이게 끝. 아 여러분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 되잖아요. 더 적게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조만간 과일 먹방 할 거야. 탄수화물 없이. 큰일 났다. 이제 내 몸을 후르츠 칵테일로 만들어버리겠어. 그리고 두부 많이 먹을 거야. 변해버리겠어. 제가 요즘에 하트 시그널이라고 약간 짜게 약간 젊은 버전? 하트 시그널 그거 보는데 나도 좀 꾸며야 될 것 같더라고. 사람들이 이 다리가 다 젓가락이야. 나 빼고 다 젓가락이야. 이거 이래선 안 돼. 여러분들은 나랑 비슷하죠? 같이 하자. 배신자 없지? 너무 신난다. 아니 지금 생각 잘 봐. 저 100kg 좀 안 되거든요? 우리 시청자분들도 100kg 좀 안 되잖아. 믿고 있다고? 아 맞네. 닭다리살입니다 여러분. 아까 전에 앞에 두 개만 뻑뻑살이었어요.
병진님 치킨 못 끊잖아요? BBQ에서 치킨 4개 시켜보셨어요? 치킨 정말 그만 먹고 싶어. 아직도 두 마리가 냉장고 안에 있어요. 열라면도 못 끈. 조만간 열라면하고 이별 먹방 한번 합시다.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마지막 이별 먹방 한 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풀 먹방 해야겠다. 맞네. 떡볶이야 너 이제 마지막이야. 안녕. 다음에 보자. 맛있네. 여기 고추튀김 뭐지? 매워요. 고추튀김 안에 소를 이렇게 철철 넘치게 넣었어. 코끼리도 풀만. 자, 코끼리는 매일 약 300kg에 달하는 풀이나 하루에 300kg씩 풀을 먹잖아요? 나 같아도 몇 톤 되겠다. 오늘 그린 이 그림, 시래기 그림입니다. 시래기를 먹는데 그 약간 뼈다귀 해장국에 나올 것 같은 뼈가 막 먹진 못하는 거네. 시래기가 약간 딱딱한 부위가 있나 보다. 내가 맛보니까 시래기 이 부위, 약간 이 부위를 씹은 것 같아. 야, 좀 딱딱하네. 뭐야. 아, 시래기는 된장국이라고요? 난 개인적으로 시래기 된장국보다는 난 고깃집 된장국이 제일 좋더라고. 그래도 우리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줍시다. 시래기 고등어 조림? 이거 진짜 밥도둑이겠다. 이거 맛있어 보인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립은 좀 뼈 발라먹기도 귀찮고. 통조림 고등어도 뼈가 있어요. 통조림은 꽁치만 뼈 먹을 수 있지 않나? 저 궁금한 거 있는데, 시중에 파는 고등어나 생선류들 있잖아요. 그런 거는 다 소금간 해가지고 고양이들 못 주지 않나요? 눈 밑에 잘생긴 내 코, 아니면 잘생긴 입? 죄송합니다. 근데 나는 이게 시래기가 좋긴 좋은데, 시래기는 난 감자탕. 시래기는 역시 달달한 거보다 좀 짭짤한 거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배부르군요. 뒤에 의자는 지금 고양이가 앉아있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. 원래 저 자리 내 건데. 서열이 낮아서. 기다려보세요. 나가. 동방 예의지국에 태어났는데 저렇게 예의가 없다. 나 때는 뭐,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눈앞에 있으면 빛과도 같이 막 움직였었는데. 먹방.